있어요. 먼지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끈적끈적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물걸레 청소를 자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걸레질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선 자세가 힘들고 예. 힘을 줘야 되고 자, 요건요. 네. 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걸레 두 장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앞뒤로. 근데 이 원리 자체가요. 사람의 손걸레질 원리로 분당 1000번, 1000번, 2000번의 왕복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요. 뭐 힘들게 눌러서 이거 저 미실 필요도 없고 그냥 살살 왔다 갔다 하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쓱쓱 밀어만 주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 지금 색깔이 오, 조금씩 변하고 있죠? 있죠? 변하고 네. 있죠? 네. 청소 벌써 다 끝났는데 네. 바닥을 딱 보시면 때를 착흡착했습니다. 네. 무료 체험 있으니까 정말 예. 잘 닦게 된지 한번 고객님 써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네. 원목 마루는 마루 사이에 있는 이 홈 사이의 청소 어떻게 해요? 젓가락을 끼고 닦아요? 내가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이사이를 열심히 닦지 않으면 네. 쉽지가 않은데 오토메이스는 한 번에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극세사 걸레가 굉장히 도톰하다 네. 보니까요. 쓱쓱 지나만 가주시게 됩니다. 하얀색 때가 예. 깨끗하게 닦였죠? 하얀색 때가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잘 닦여요. 그리고 이렇게 사각의 형태다 보니까 구석 청소 있죠. 여기 또 이제 손걸레 한번 더 가는 그런 네. 이중의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편하게 물걸레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이제 명절 끝나서 현관이 난리도 아닌데 닦는 것도 사실은 힘들지만 네. 닦고 나서 이 걸레를 빠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저 초반부터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네요. 네.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아, 요거는 일회용 청소포인데요. 굉장히 도톰합니다. 물티슈 같이 얇은 게 아니에요. 빨아서도 쓰시는 분들 계세요. 요렇게 두 장을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요. 뭐 거실이라든가 방을 먼저 청소하시고 마지막에 그냥 버리기에 약간 좀 아깝지요. 어, 그럼요. 그럴 때 자, 이 현관을 한번 쓱쓱 밀어주세요. 아니면 베란다 청소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베란다 한번 쓱 밀어주세요. 아우, 그리고 나서 깨끗해요. 그리고 나서 닦은 다음에 버리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따로 청소하실 필요도 없고 따로 뺄 필요 없이 버리시면 네. 되는데 네. 항균유가 99.9%를 자랑하니까 네. 따로도 구입하신 분 많으시지만 오늘 최대로 예. 맞춰드리고 삼겹살을 한번 했습니다. 갈비찜을 한번 하고 나면 예. 주방의 기름 때들이 정말 앞에를 묻히면 뒤가 묻고 뒤를 묻히면 앞을 묻고 네. 기름때 닦는 게 쉬운 청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일회용 청소포 붙이고요. 극세사 걸레를 더블로 붙이세요. 콤비로. 그럼 얘는 이제 마른 걸레입니다. 물 안 묻혔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에 있는 고추시기름 제가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만 지나가 볼게요. 딱 한 번 지나가고 똑같이 파란색 여기다 붙이고 날라가잖아요. 네. 기름때가 있다면 철커동하고 네. 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저 닦은 곳과 닦지 않는 곳의 경계가 명확하죠? 분명하게 딱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거 걸레에 예, 기름 묻으면 걸레 이거 빨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냥 미련 없이 얘도 버리십시오. 이렇게 일회용 청소포가 있으면 청소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네. 아, 그래서 오토비스가 좋은 건데 네. 또 하나 유선과 무선 중에 어떤 걸 할까? 보통 무선이 편하긴 합니다만 좀 힘이 약하다는 편견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면 네. 저는 유선 유인가시고 무선으로 닦고 있는데 네. 바닥을 딱 보시면 무선도 2000번은 빡빡, 유선도 2000번은 빡빡 닦아드리니까 네. 잘 닦이는 건 고민도 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라든가 뭐 파워가 똑같습니다.